자, 절대값 x가 1, 2하고 f 프라임 x는 0 이상이에요. 증가함수죠. 그럴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래. 일단 어떻게 풀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뭐내 풀이가 하나의 방법이긴 해. 다른 풀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조건. 그러면 결국은 뭐야? 우함수, 기함수 형태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함수는 뭐죠? 원점의 대칭이나 함수잖아. 기함수죠. 그럼 이 fx를 혹시나 우함수와 기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임의 함수는 우함수의 합과 우함수와 기함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내용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fx를 2분의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로 두면 얘가 우함수예요. 얘가 기함수. 임의 함수는 이 우함수, 기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표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건 좀더 오바를 하는 형태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어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x에다가 f 자리에 2분의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두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우함수고요. 얘는 기함수잖아.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잖아. y축 대칭인 거와 이거 우함수 아니 기함수지. 쏘리. 원점 대칭과 y축 대칭 곱하면 얘는 뭔데? 기함수예요. 이쪽은 기함수 기함수 곱하면은 우함수 되잖아. 그럼 결국은 뭐다? 얘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x의 2분의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dx가 되고요. 빼기. 이 상태죠. 근데 여기서 두 배에 0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x 곱하기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적으면 이제 다 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x가 0과 1 사이니까 뭐다? 기함수 기함수 곱하니까 우함수니까 두배된 거고. 근데 지금 x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이 범위잖아요. 그리고 f 프라임 x는 0 이상이니까 증가함수. 따라서 fx가 커, f의 마이너스 x가 커요. 아, 이렇게 되니까 x 범위는 0에서 1이고 이게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뭐라? 얘는 증가함수고 마이너스 x보다는 x가 더 크니까 이렇게 더큰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0 이상이에요. 얘도 0 이상이에요. 얘도 분모도 양수고. 그러니까 뭐야? 0 이상인 것을 적분하면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0 이상이다. 이렇게 풀고 싶어. 자, 다시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하니까 이 형태로 어떻게 쓸 거냐 고민을 좀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이 함수로 놓고 이 함수가 뭐다? 미분한 게0 이상이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다 해서 할까 했는데 그걸 마치 미분하기가 좀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 있는 f를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고치고 분배를 함으로써 뭐다? 기함수와 기함수 곱한 걸로 갖고 두배 되어서 이제 0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x보다 x가 더 크네. 이제 프라임 x가 증가함수니까 이거 되네. 따라서 다0 이상 적분하면 0 이상이다. 이 논리를 폈다고. 됐나? 다른 풀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고요. 난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케이.